일단 나가야 될게 많아서 네 물론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포럼 많이 생각을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실 것이고 솔직히 숙제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죠? 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아직 식사하러 가셔서 안 오신 것 같아요. 같이 들으면 좋은데. 예, 숙제는 이제 이렇게 유치원을 또 어린이집을 또 시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셔서 꼭 실천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실천을 하셔야 아, 이렇구나. 이 강의를 하는 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실천을 안 하시면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알아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천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서 포럼하면서 서로가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한다 해도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게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이것만 또 한다 해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뭐 하면서 찬양, 성경 66권을 다 노래로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도 요즘 안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또 가르쳐요, 그거를.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풀어줘요.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누구 자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풀고 이제 쭉 풀어요. 풀고 27절, 28절을 풀어주고 회복한 우리들을 풀어주는데 이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에 쓰여 있다고? 살아가라고 쓰여진 게 어디에 있다고? 하면 애들이 성경이요. 라면 그렇지. 성경은 그때부터 하면서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이제 가르쳐요. 성경은 이제 이거를 한권한 권이라고 한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 성경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서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달을 해주면 우리 엘멘트들은 그게 연령대대로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특성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발달 특성을 모르면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전날에 뭐 여름 수련회 때 같은 때 이렇게 하시면 주일학교 강사 수련회 때 같은 때 하시면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죠? TV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발달을 아셔야 돼요. 발달을 알아야 내 맘대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영성을 기초로 해서 인성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성 교육이 되어지면서 이두 가지만 어느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쉽잖아요. 쉽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결국에는 교육을 진짜로 들어갈 때는 이세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르쳐야 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세 개가 막 왔다 갔다 융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하는 거는, 얼만큼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성교육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교육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우리들이 배운 거, 우리들이 부모님들한테 전수받은 거, 그게 가르치는 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줄 알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지금까지 오신 경륜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살아온 삶의 경륜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격대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정말. 그러나 살아온 삶의 경륜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6.25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애기 엄마들,
바로 애기 엄마들은 있잖아요. 잘 몰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유교를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철저히 어려움을 겪었던 정말 보릿고개 이런 얘기하면 애들 웃잖아요. 보릿고개 하면 웃잖아요. 이렇듯이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셨던 그런 분들 속에서 그 속에서 또 뭔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그분들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낼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융합이 되어 나가는 그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인성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속에 있을 거예요. 인성에서 요셉을 한번 본다면요. 그냥 요셉으로 제가 이제 기본인데, 전체적인 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일곱 렘넌트는요, 일곱 렘넌트를 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어요. 일곱 렘넌트를 사용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의 언약을 잡았다라. 이길근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정말로 너무 중요한 일에 자리에 딱 꽂아놓으신 건 하나일걸요? 머리가 좋아서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도 있어요. 박사님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또 하나의 뭐예요? 되어진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피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쓰셨지. 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쓰임은 받았지만 끝까지 죽기 전까지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사용하시냐는 거죠. 왜 나를? 그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격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들이 뭐냐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피의 언약을 잡은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이 곧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절대적 목표는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이에요. 그게 다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아까 그 영성으로 말했을 때 근본 안에는 너무 많은 성경 66권 안에는 14만 몇 구절이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말씀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인도받아서 말씀 잡고 기도해 나갈 때, 세 번째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끌어 나갈 때,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세 번째 확신이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이 확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때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만큼 뭐예요? 확신이 오고 응답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요셉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요셉의 성경교실 책자를 만들면서도 그랬고, 정말 우리 많이 메시지는 듣는데 요셉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한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이따가 잠깐 시연을 제가 할 거예요.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데 말씀은 이거를 잡았다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진짜 기본을 지켜야 돼요. 달리기 100m 할때 분명히 기본에서 조금만 상실되면 암만 1등을 하고 10초 안에 들어왔어도 실격이란 말이에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 기본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것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서도요, 이 자리에서도요, 경제 학문 뭐 자리 여러 가지에서도요,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이겨라. 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바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거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나설 때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때안 나서고요. 충분히 해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데도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보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탁 나서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저도 섬기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가장 난감했을 때가 뭐냐면 융합영재대학원 다닐 때예요. 저는 유아교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뒹굴었고 유아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재교육대학원에는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영재스러우세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으로 들어갈게. 그러니까 같은 박사인데 저는 이제 유아교육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재스러운 영재 박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곳에는요. 끼어들려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들은 그들 영재스러운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파트가 다 틀려요. 가르치는 게 교수님들이. 그러면 끼어들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머리 회로가 막 돌아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좀 말씀으로 메시지로 완전히 쩔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하나 머릿속에 회전을 막 돌려요. 돌리는 기도가 뭐냐면 아주 쉬우면서 웃기는 기도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 나 하나님 자녀 맞죠? 머릿속에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죠? 저 속에 말 속에 끼어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말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요. 그들이 말하는 걸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유식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유식함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임갑찬 선생님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고. 그럼 나는 한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끼어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 저들에게 끼어들 수 있도록 저들의 말에 내가 같이 상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 주겠어요. 이들의 말 속에 있는 머릿속에 팍 회전을 해요, 막.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제 머릿속에서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말 속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걸 달라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초싹초싹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나서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 진짜 머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거론을 못 하지만, 아무튼, 우리 동네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철저히 훈련시켜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사모님이 하셔야 돼요. 03세, 35세, 57세. 아까 알았지만 사모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 전사님 사모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진짜예요. 심지어는 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로 저요저요 나서지 말아라. 말고 조용히 지혜를 구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철저히 가르쳐서 학교 보내야 돼요. 이거를 안 가르쳐서 보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 당당함 하나로 그게 아닌 게 아닌데 엄청난 건데 가서 뭐예요? 돌 맞고 오는 거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서 가르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선교원이 세워지고 선교교실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포럼을 할 때마다 이런 게 주제를 하나씩 줘서 엄마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포럼하고 안된거 같이 포럼하고 이 있어 보이는 건 별로 안 해도 돼요. 그건 바로 공주가 하면 되고 우리는 요괴뱃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뭐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훈련이 철저히 되어지는데요. 3세부터 뭐 0세부터 뱃속부터 했다면 더 어마어마한 거고 되어지는데요. 되어져서 응답을 현장에서 지들이 체험하는데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이 한두 번 있어봐요. 아주 이 내면에서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충만, 말도 충만, 다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있지만 그런 우리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와 지금의 삶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사회 환경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 놀림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만문신의 우상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질병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규모를 갖추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언약 잡고 승리해 나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기다린 정말 요셉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성에 있어서는 한 인물을 설명을 해도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피의 언약과 정말 여기서 삶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요셉의 일대기를 쭉 붙여놓으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같이 융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공부를 안 했겠어요? 했죠. 지성도 또 갖췄잖아요. 갖췄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생각을 안 한다. 배운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해요. 배운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훈련을 또 시키셨겠죠. 그 시대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저번에 제가 이제 외워오세요 했던 건데 성경 말씀이 더 들어갔죠. 주제 말씀을 제가 더 넣었어요. 제가 잡고 움직이는 주제 말씀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잡았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잡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정말로 이 순서는 일로 가도 일로 가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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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요. 이게 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서 그냥 사도행전 1장 4절을 기다리라. 쉽게 말하면 팔딱거리지 말고 가신 그대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요, 화평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막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다, 이제 젊은 분들은 인터넷 처음 화평 쳐보면 성경, 뭐지, 홀리데이, 뭐 바이블 뭐 있잖아요. 여러 있잖아요. 바이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쳐보면요, 엄청 나와요. 나오는 속에서 우리 교육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꼭 이거라고 해서 이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된 말씀을 이 말씀 정도는 암송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으로는 아직 찬양을 못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찬양을 곧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하는 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자비, 정말 뭐예요? 자비는 왜 이걸로 했습니까? 정말 오래 참음으로 하지 이랬는데, 정말 뭐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못 살렸을 거예요. 요셉이 쌀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양선의 이런 축복 가지고 이제 충성에는, 충성 안에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은 나와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나 자신에게 충성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충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는 어쩌면 가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과 이 충성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고요. 충성 안에는요, 정말로 책임감이 들어가요. 책임감. 성품 교육을 할 때 일반 성품 안에서는요, 순종과 책임감을 참 많이 가르쳐요. 순종. 근데 성령의 열매는 순종이 없더라고. 순종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순종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학자가 아니라서, 깊은 신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충성이 이제 순종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안에. 왜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그러나, 그런데 충성 안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고, 충성 안에는 책임감이 들어가요. 책임감. 그래서 저도 물론 이
순종을 따로 뺐어요. 아브라함 하면서 순종을 따로 빼서 이제 정의를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 아직 그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이 안에 정말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이 있으면요. 남편의 소중함도 알고요. 다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줄어드냐?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으로 올바로 가르치면 이혼율이 확 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저는 그러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하냐면 특히 여자들에게 이혼할 이유가 뭐니? 그러면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근데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잘 벌어다 주고 잘 갖다 주면 이혼하나요? 아무리 싫어도? 안 해요. 근데 돈못 벌어다 주고 사업이 안될때 이혼한다? 이 싸가지 없는 여자들이? 진짜예요. 책임감이라고는 일말도 없어요. 돈잘 갖다 주고 이럴 때는 막 여보 별짓을 다 하지. 왜뭐 하려고? 돈 갖다 주니까. 기독교인들도 엄청 많아요. 성격? 웃기고 있네. 성격 좀안 맞아도 돈만 잘 갖다 줘봐라. 진짜예요. 근데 남편의 사업이 힘들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꼭 이혼한단 말 나온다? 고민하고. 그게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참 아주 묘하게 제가 해요. 돈잘 갖다 주고 돈잘 벌어다 줄 때는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아양을 떨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업이 안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건 아니다. 네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책임감이 너 스스로에게 책임감이 있냐? 너 스스로에게 책임감이 충성되게 있다라면 절대로 그러면 충성이란 뭐냐? 제가 정의를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게 충성이다. 뭐예요? 충성의 정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맡겨주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다음 장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팥뿌리가 몸뿌리가 되도록 뭐 하자. 해놓고 개뿔. 동남 갖다 주면 그러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성격? 그 약간이에요, 약간. 그럼 뭐 돈이야, 돈. 그 사이를 뭘로 채워야 되는지 말씀을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충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한 달내 충성의 중요성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데요. 아, 저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엄마 아빠 이혼한 아이들이 있죠. 있지만 해요. 왜? 우리 랩런트들은 쓴뿌리가 내려가서 이혼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충성을 가르칠 때는 호국에 대해서 6월달에 충성이 들어가긴 해요. 우리나라의 호국을 가르쳐야 되니까 비유를 해서 재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변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온유는 이제 정말 온유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고 온유 우리가 딱 봐도 이제 온유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저는 이 온유를 정의를 내릴 때가 최고 힘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뭐 온화하고 평안하다 막 이런 걸로만 지식 단어 찾아보면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진짜 이 온유 만들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하루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의 주제를 주면요. 선생님들이 논문 찾고요. 다 찾고 1차 검수를 하고요. 수십 개를 가지고 또 2차 검수를 하고요. 3차 검수를. 그건 한 달씩 걸린 거예요, 이게. 정의가. 요 간단한 정의가. 진짜로. 왜?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지식, 사전 용어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 뭐예요? 평안한 마음을 한결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얼굴을 항상 봐도 진짜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이런 사람 되고 싶죠. 다 되고 싶어요. 다. 근데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절제죠. 참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런 때, 이거 막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막 완전 이런 때라고 하잖아요. 절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절제의 축복을 누려나가는데, 절제란 뭐예요? 분별력에서 절제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도받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ADHD가 너무 많아요. 절제의 축복 절대로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 뭐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절대로 아니야. 뭘 몰라, 모르긴 자기가 가장 먼저 알면서. 진짜요. 절제의 축복을 못 누리는 렘넌트들은요, 공부 못해요. 100% 못해요. 공부 공부부터 잘해라. 공부하려고 앉혀놓지 마세요. 절제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연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불려갔다 오면, 유치원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당당해. 엄마들이 왜 그렇게 당당한지. 거기 안 다니면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에 불려갔다 오면 유치원 때 분명 선생님이 무슨 언지를 줬을 텐데 그건 안 들려.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누굴 잡아요? 랩런트 반은 죽는 거야. 그날은 이제 선생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잖아. 누가 먼저 알아요? 부모님이 먼저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자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나니까 누굴 잡아요? 애를 잡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절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어떻게 하기를 연구하고, 우리 그럼 일관성 있게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합시다. 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이 조금인 데가 더 오히려 훌륭한 렘넌트가 나와요. 큰 교회들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돼요. 절대로 이게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큰 교회들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같이 하면은 진짜 터놓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전도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 이 일을 하면요, 요거는 꼭 이번 주에 작은 일 실천해 주세요라고 써서 붙여버려세요. 여긴 지금 깨끗한데, 목사님 이것도 성향이실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붙여놓고 서로가 하세요. 암암리에 카톡으로 말 눈으로 보이게, 이번 주에는 요거를, 한 주간에 요걸 지켜주세요. 교회에서도 요건 꼭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할 수 있는 자극을 줘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래야 아, 전교인들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요런 심지어는 말투까지 써서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야, 오늘은 이런 절제의 축복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투까지. 어른들은 잘 그 생각을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해서 팍팍 튀는 젊은 사람 써서 붙여놓으세요. 이런 누가 하나 깃발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 문고리 보니까 문고리 이미 부서졌더라고. 이게 다 뭐예요? 절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 교회 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 진짜 전사님들 진짜 많이 잡았거든. 그래서 제가 예언교회로 와서 되게 좋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하도 쥐잡듯이 잡으니까. 권사 나부랭이가 전도사를 막 잡았거든요. 특히 차량을 운전하면 막 휘발유 경유가 없는데도 그냥 갖다 놔. 다음 쓸 사람은 막 급하잖아. 급하게 나갈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없어. 그 경유 넣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차가 문짝 다 열어져 떨어졌는데 그거 끌고 다녀. 책임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막 뭐든지 막 펑펑이야. 막 지 마음대로. 그럼 막 저는 막 이게 막 그러면서 하는 말, 막바지에 가서 좋은 데서 오라면 나갈 거잖아.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중직이거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사모님들 잔소리쟁인데, 2호라고 했어요. 제가 2호 잔소리쟁이, 2호 하도 잔소리.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어떤 월권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거에. 그러니까 막 제가 좀 그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한동안 임권사님 잔소리가 들린다고 막 없는데도 이랬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후대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 목회자로 키우고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이제 렘넌트에게 더 필요한 경청. 이 경청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하여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하여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중요한 관찰이 들어갔어요. 판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관찰이 들어갔죠. 관찰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어떤 인상을 쓰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는 게 관찰입니다. 판단은 듣기만 해도 돼요. 한 면만 봐도 돼, 한 면. 근데 관찰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니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뭐 해서 관찰하여. 관찰하면 뭐가 돼요? 이게 전달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돼요? 생각을 잘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청의 축복을 잘 누리는 랩런트들은요, 집중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의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정의를 다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숙제입니다. 진짜예요. 어른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중직 회의를 하는데, 중직자 회의를 하는데, 관찰 하나도, 조금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장로님? 뭐야, 저 사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경청의 축복을 못 누렸어. 설렁설렁 들었어. 지책 보면서. 뭐를 보면서. 그럼 뭐라고요, 장로님? 아니, 좀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야? 말할 땐안 듣고. 경청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경청의 축복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방이 목사님 어떤 말 하나. 아, 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은 하셨는데 언짢으신 표정을 졌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어. 말로는 좋게 말했는데 얼굴 표정은 아니었다. 이게 관찰이에요. 경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올바른 경청의 축복을 못 누리면 청소년 때 뒤집어졌을 때문탁 닫고 들어가면 하는 말, 엄마 아버지가 언제 내말 들어줬냐고. 근데 나는 다 해줬거든. 교복도 사주고요, 운동화도 사주고, 밥도 주고, 다 했거든. 배고프면 밥도 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대면 하고자 하는 거죠. 맞대면, 맞짱 뜨자는 게 아니라 맞대면 하고 보자는 거죠. 이거를 저도 이런 걸잘 알았다면 정의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걸 제가 했다면 아마 정말 귀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말할 때 아무리 뭐 해도 우리 하준이나 다정이가 말할 때 눈동자를 보고 표정을 봐요.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건성, 응, 그래. 다정아, 느껴요, 느껴요, 느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나 아빠는 내 말에 안 들어준 거예요, 그거는. 얘들 기준은. 그게 발달상. 요때 0, 3세, 3, 5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의 축복. 경청의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수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옷은 무엇을 입고 왔는지, 머리는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니면 뭐, 머리핀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애들 관찰 능력 뛰어나거든요. 경청의 축복을 누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게 곧 뭐예요? 집중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노트 필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요즘은 애들 막 노트 필기 하느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훈련 어느 정도 되면 일단은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진짜 실제 교육 과정에서 들어가겠지만 해줘야 될게 너무 많아요. 경청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부정적이고 과거를 말하고 질을 해요. 계속 질 혼내야 되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지까지 해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저 그랬었고. 근데 관찰은 그게 아니에요. 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대화가 되어져요. 아무리 어려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진드건이 앉아서 좀 들어줘야 되고. 근데 절대로 진드건이 뭐 엄마 카톡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이러면 다 그 시간은 뺏기는 거야. 이 카톡이 금방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런 절제의 축복을 엄마들이 누려주셔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교감하는 교감 뭐 오감 별의별 게 다 나와. 돈 버느라고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걸 다 해요. 막 웃기지도 않는 거 다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창조 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나가면 그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될 게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속초니까 봄 되면 더 많을 거고 여기 성교원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가르쳐야 될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는 나가도 거기서 거기고 맨 아스팔트고 거기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 수업을 참 잘하는 데가 창원 이제 자연과 함께 창조 원리 안에서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는 데가 창원 은혜빛 교회예요. 안길재 목사님 교회예요. 정말 10명 데리고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신났어 맨날. 졸업여행은 해외로 가요 또. 걔네들 몇 명 데리고 세계 눈 열어준다고 하면서 막 거기 원장이 굉장히 이제 딱 이제 이 창조 원리에 관이 딱 써 있거든요. 우리들은 잘 된 데만 가려고 하잖아요. 뭐 저기 큰 데 막 이런데 아니에요. 그 생각도 바꿔야 돼. 생각도 많은 목사님들 선교원하고 한다면 큰 데 막 거기 가 막 불러다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데를 가서 탐방을 해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교육관에 내가 관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정말로 전사님 사모님도 성교원을 하려면 이거 쫙 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 관 세우고 물론 자녀 관 세우고 이 선교원을 진행하는 데서 그 관을 딱 해서 목사님하고 서로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수 받으시고 인도 받으셔 나가야 돼요.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처럼 내 거라면 몰라도 인도를 받으시면서 그래야 목사님이 그 관을 가지고 아 이 권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검수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안 해요. 옛날에는 왜 그래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축복기도 막 지금은 오히려 그 축복 기도 받는 거를 쑥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와 아직 복음 못 깨달았어 막 이러잖아요. 전 그건 아니라고 돼요.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주셨지만 주의 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 가르쳐야 돼요. 이거 이 안에서 저는 그렇게 실제 교육에 있어 교육으로 실제 과정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요. 3월 달에 완전 진짜 교육 과정이 다음 달에 이제 대충 설명을 하겠지만. 3월 달에 완전 만남의 축복에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이 세상에 최고라고 으쓱대고 다니게끔까지 해버려요. 우리 선생님 만난 거, 우리 엄마, 아빠, 복음 깨달은 엄마, 아빠 만난 거. 그 3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유치원에 왔어요인데 만남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경청. 그럼 지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지 않으면 안 돼.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루의 사건이 여기 오시는데도 갈등을 무지하게 하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뭐가 옳을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핑계대고 갈까 말까 아니면 뭐 할까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해줄까 말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 쥐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진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판단을 올바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잡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더 좋지만 급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고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금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저는 레파토리. 그러면서 여기 올 때도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돈 바라고 여기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돈을 막 수백만 원 준다고 하면은 거길 먼저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미련한 자는 진짜 손발의 고생을 무지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씹는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꼭 이것을 누리면서 누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있지만 이 안에 가르칠 때 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충성 가르칠 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다또 지가 한줄 아네. 복음 안에서도 지가 잘났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가 잘났대, 자기가.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나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열매에서. 이걸 가르쳐서 균형 잡힌 명성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파트에.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목적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한번 작은 거를 하나씩 실천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천.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감과 분별이 있어요. 아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할 때 공감하고 분별할 때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나눠봤어요.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적으로 서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때는 단호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끔 지적해 주셔야 돼요. 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을 하시면 금방 내 부정으로, 우리의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요, 근본 문제는 해결을 받는데 이놈의 죄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뾰, 사람마다 다 있어. 없는 사람 한 명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없는데,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 뭐, 물론 인간 심리학 같은 거는 공부를 했지만, 뭐 깊이 들어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분별할 때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는데, 혼내는 분별을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할수 있게 해주셔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죠? 지혜도 분별이에요. 지혜도. 공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무슨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정말 동생과 막 싸웠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어떻게 말하니,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는 레파토리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채우시고, 다섯째 날 채우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게 이제 그냥 조금 원리원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셨지, 다스리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단다.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느낄 수 있고, 그걸 행동할 수 있단다. 무엇으로? 말로도 할수 있단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속에는 하나가 생각할 때 하나의 생각도 있고, 선생님의 생각도 있다. 원장님의 생각도. 이 문제 속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는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지. 그치? 넌 하나님 자녀잖아. 나도 하나님 자녀야. 물론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신경질 날수 있고 저 패고 싶고 던지고 싶을 수가 있어. 그건 인정해. 나도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만 양선의 축복을 누렸다면 친구가 맞아서 저런 상황은 안 왔을 텐데. 양선이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다못 외웠어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양선의 축복 속에 절제의 축복까지 누렸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이게 혼내는 거예요. 다 혼냈어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자는 최고 축복 렘넌트야.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가 그걸 깨달았으면 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 머릿속에 뭐예요? 아, 내가 양선의 축복과 절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순간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게 또 반복돼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질을 하죠. 이제 판단을.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막 내일도 그럴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을 공감해줬어요. 아까 어디 갔어? 아, 여기 이제,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는 경청의 축복에서 관찰을 안 했구나. 순간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려야 될 이것들을 정말로 또 이야기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를 해요. 하는데요. 그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애들이 빨리 흡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지들끼리 다툴 때는 어느 정도 크면은 말이 이게 있으면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3살, 이제 4살 된 녀석도 나와요. 내가 하준이를 해서 양산의 축복을 못 누렸지. 그리고 가요. 지가 먼저. 혼날 걸 알고. 한다니까,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뛰면 한 아이가, 큰 애가 뛰면 작은 애가 막 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러면 지금은 조금만 절제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밑에 집이 시끄러울 거니까 조금만 절제의 축복을 누리면 다정이가 양선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밑에 집의 소중함을 여겨주는 거예요. 꼭 옆에 지금 눈에 보이는 동생도 있지만 밑에 집.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지. 뛰어야 될때 뛰어야 되고, 안 뛰어야 될때안 뛰는데, 9시 땡 나오면 무조건 아파트는 못 뛰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애들은 어쩜 6시 반이면 일어나요, 아침에. 아침형이라. 어떤 땐 6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세요. 7시면 아침 다 끝났어요, 벌써. 밥, 거의. 7시에서 7시 반 사이면 아침 다 드셨어요. 드시고, 이제 뛰는 거죠. 다른 밑에 집은 안, 토요일 날좀 자야 되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제 아주 달고 살죠. 아, 지금부터 절제의 축복 좀, 좀 다정아, 양산의 축복 좀. 계속 반복, 무한반복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뛰니까. 알면서도 뛰니까. 그럴 때, 야, 뭐 이리 와, 이러면 이제 완전 게임판 다친 거야. 이제 정체성 혼란스러운 거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계속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는 다또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이제 왔다 갔다 벌써 눈치는 3단에 5단이잖아요. 애들은 똑바르잖아요. 그럼 지가 유리한 쪽이 어딘지 샥 가버린다고요. 절대로 안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게 어딨어. 어림도 없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윽박지르면 인정할 때도 가끔 욱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승부야 노력해도 그럼 아참 이러고 또 머리 돌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 딱 돌아가는 걸 하네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다정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지. 넌 하나님의 자녀지. 최고 축복이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 화하는 역까지 올라오지만 주여 하면서 나가는데요. 비록 내가 복음적인 인문주의를 쓰는데 역사는 성령이 하세요. 걔 마음속에. 그게 어느 순간에 되니까 되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하고 멀었어요, 저도.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격대하고 같이 사시기를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복음 안에 아닌 사람들은 막 쓴뿌리를 막 엄마, 아빠야, 할머니, 할아버지, 와장창 먹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얘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수하셔야 돼요, 아직. 진짜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진짜 축복. 그래서 영삼세 사모세까지는 축복의 말만 해도요, 다, 이거 다 축복의 말이잖아요.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하나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축복의 약속, 성경 찬양, 말씀 정의,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안 보여서. 그래서 뭐 희락의 활동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줘야 될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의 주제 가지고도요, 교육과정,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거는요, 무지하게 많아요. 해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하나 엄청 많아요.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면요, 융합을 하면서 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러니 이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겠나. 그 수업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 과정. 한 명을 놓고라도, 두 명을 놓고라도, 누가 하나 깃발 딱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하다 보면요, 이 지역에서 초엘리트, 여기 안 오면 안 돼. 소그룹으로 딱 정해놓고,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딱 정예요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먼저 해 나가서 하다 보면요, 정예요원 딱 해놓고 하면 진짜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나 진짜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애는 또 어떤 전도사님들 또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기관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24개월, 36개월까지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네. 그렇다고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쓴뿌리 다 먹이는 거지. 이놈, 저놈, 잡놈, 접놈 다 잡는 거지, 이제 지 쓴뿌리로. 젊은 엄마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규모가 없는 게. 그럴 바에는 선교 나서 노는 게 100배 나아요. 찬양을 들어도 찬양을 듣고 교사는 또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쓴뿌리 먹일 바에는 아예 기관에 보내라 그래요. 복음 있는 기관에 선교원 해라, 선교교실 해라 이래요. 그래서 가서 뒤에서 일이라도 해줘라, 선교원 할때 집에서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맨날 쓴뿌리 먹이잖아. 늦게 일어나, 지 누울 때 눕고 싶어, 뭐 규모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시간 딱 정해놓고 와서 여기서 놀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재우고 그럴 거다. 시간 되면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 해야 될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제 해 나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 요게 이제 찬양을 내가 이제 저 악보집을 이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 놓고 가게 되면 이제 놓고 가면 이제 좀 이렇게, 예, 그러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올때 CD하고 이제 인도 받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외우세요. 이번 주 숙제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다음 주에 제가 파일을 보내서 복사를 해서 인도를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실 속에서 굉장히 하면서요, 이 절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에요 다.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도받고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 24시 안에 들어가는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랩런트. 이건 이제 그건 프린트 안 했거든요. 그러나 파일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저는 이걸 갖다 막 한동안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현수막으로 만들어 갖고 막 걸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이 이제 다 띄었어요, 제가. 이런 기초가 뭔지 뭐 많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 잡고 이제 이렇게 다섯 조직은 뭐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 랩넌트의 뭐예요? 발판되고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유아유치 랩넌트, 막 이렇게 말을 만들었죠, 뭐.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뭐 이제 현수막 만들어 갖고, 이거 원판은 우리 원에 제가 가지고 있죠. 원판.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부모가 안 되고 교사가 안 되니까 막 각인 시키는 거라. 어떻게든 각인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이제 무엇을 각인시키고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 인도 받았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또 이제 했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쓴뿌리 구멍은 어디에서 무엇이 시작됐을까? 오늘 저 어제 저번 주에 안 오셨던 권사님 같으신데,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용과 시기는 언젠가 이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건 상급이다.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떻게 교육할 건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거 이거는 꼭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숙제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린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갈 건데요. 제가 4시 저번 주에 갔더니 5시 차 있더라고. 4시 반차 없더라고. 표가.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또 일로 올까 하다가 안 오고 그냥 놀았어요. 쉬었어요. 그래서 4시 반 차를 끊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기질 성격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곧 명성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갖추어가기 위해 영적인 거, 인적인 거,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적 환경에 1차적인 물리적 환경은 부모예요. 2차적으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도 물리적 환경이에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서 환경으로 주셨어요. 환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적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 물리적인데 이 물리적인 게또 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상의 성품 교육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성격의 유형을 파악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고 협력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렇죠? 성품은 사람이 주체가 돼요. 우리는 누가 주관이 돼요? 하나님이 주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후대를 키워야 될 것인지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말씀이 주관이 되어 나가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이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품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성경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인성 교육의 이제 또한번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은 해야 돼요. 구분. 기질은 안 바뀌어요. 타고난 뭐예요? 성질이에요. 타고난 성질. 이길근 목사님 기질이 있으실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걸 말하는 게 기질이 있어요. 이씨 가문에 내려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있어요. 임씨는 임씨대로 있고요. 있어요. 저. 기질.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질 테스트를 하고 유형 검사를 하잖아요. 왜 하느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자는 데서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하나 터지면요. 이해를 못하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면서 결국엔 영적 문제하고 탁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는 더더욱 가나. 그래서 기질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질하고 성격하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란 얘기예요. 성격이. 근데 이거 뭐냐면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곧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볼때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가진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게 뭐다? 성격이다. 기질은 안 바뀌는데 이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가지고 태어난 기질. 그래서 천재가 타고났냐? 후천적으로 됐냐, 막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이 되고요.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고요.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기질적으로 온화한 기질이고, 정말로 이 나무를 위해서 사는 기질이었어요. 본래. 남을 존중하고 막 이런 기질일 텐데.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 급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괴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 성격과 기질은 잊어버린 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를 해보면 거의 나와요. 이게 그래서 검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검사들을 이런 거에서 아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건강할 때는 충만해서 괜찮아 안 보여. 근데 뭐예요? 건강하지 않을 때 제가 말하는 쓴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여. 막 보여.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무조건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 인성교육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한다 해도 어떤 한계가 있잖아. 그쵸? 한계가 오겠죠. 오는 것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하, 얘는 이런 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굽히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렘넌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돼요? 라고 우리 단체 안에는 많이 얘기해요. 왜 권사님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냐고. 그거 좀 복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복음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다 복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렘넌트를 진짜 복음의 스바냐 3장 20절 명성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아이로 키우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알고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사다 보면 뭐가 빨리 발견되냐면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달란트. 아 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그렇잖아요. 진짜 의사가 돼야 될 아이를 엄마는 다른 쪽으로 해서 막 음배를 보냈다. 얘는 죽는 아이예요.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막 체육을 시킨다. 너는 아니야. 박주영이 같은 체육선수가 돼야 돼. 이러면서 끌고 나가면 이제 얘는 앉아서 연구만 하는 걸 그것만 좋아하는 아이인데 타고난 게 그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면은 애는 다 돼 있는데 또 그걸까지 끌고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그래서 타고난 기질들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걸 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락방 안에서. 근데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 03세, 35세, 57세 사역을 하다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괜찮은데 아니네. 순간순간 뭐가 나오네. 뭐지? 보면 엄마가 그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그런 유형 검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하지만 학교 가서도요. 애들끼리 해야지 그걸 상세히 엄마들이 모르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격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뭐냐?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에요.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의가 없는 애들 계속 예의 바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의가 발라집니다. 인사 전혀 안 하던 아이들 계속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해요. 그게 성품이에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의나 도덕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성격을 이해하고 만들어져 나가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검사를 해야지 나오는 거고요. 이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요. 아는 걸 알아야 공감과 분별을 같이 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사 자신의 기질을 알고 렘넌트의 기질을 알아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질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사의 올바른 훈계를 통해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훈계와 징벌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를 어떤 이제 쓰신 분에 대해서 해놨어요. 훈계는 뭐예요? 목적이 교정과 성숙으로 해야 하는 훈계예요. 징벌은 뭐예요? 올바른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게 징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훈계라고 말을 하죠. 훈계의 정의가 뭐죠?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 게 훈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그걸 훈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초점은 미래의 바른 행위인데 과거의 잘못을 말하는 게 징벌이에요. 근데 둘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섞여요. 그러니까 막 판단을 해요. 판단을. 그래서 일관성이 없게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편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훈계는. 말은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막 겸해서 하고 있어요. 겸해서. 어떤 때는 훈계라고 또 자기가 또 깜냥해요. 그런데 어떤 그 똑같은 걸 갖다가 또 징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치는 결과는 안정감을 준다고 하죠. 어떤 안정감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이거 일반적인 거 지금 제가 갖다가 짜집게 한 거예요.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죄의식을 갖게 하죠. 징벌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예요. 어떤 때는 요랬다가 어떤 때는 요랬다 두 개를 섞었다가. 맞잖아요. 뭐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일까? 그게 제 숙제였었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가 이게 맞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때는 체벌을 해라, 어떤 때는 체벌을 하지 마. 또 학자마다 다 틀리네? 요즘 계속 뜨는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뭐 성경으로 다 아이의 인성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뜨는 제가 어떤 카톡방에 뭐 격대교육 카톡방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올려놔서 봤는데 참 제가 답답했던 건 한가했어요. 03세 사무소 57세에 관련된 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진짜 03세 사무소 57세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며 성경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부터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계시지만 그거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육의 뿌리가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태영유아부터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 교육은 너무 잘 받았어요. 유광수 목사님한테 아주 단계별로 딱딱딱딱 이렇게 수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없어. 없고 그냥 둥뜬 말만 해. 둥뜬 말만. 성경은 맞아. 그러나 이거하고 또 뭐가 안 맞아. 그러면서 본인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에 있어서 한국에서 있는 책들을 뭐 쉽게 말하면 너무 보잘것없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쓴 걸. 근데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다 들었거든요. 한 시간짜리를 어디 교회 가서 강의하시는 걸. 근데 그분 또한 그러세요. 제가 말하는 건 그분 다 유익건 다 맞아. 맞는데 이거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시작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없고 이것만 물론 있는데 그때 강의를 안 하셨을지 글쎄 모르겠어요. 강의의 초판이 그걸 텐데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저분도 저렇구나. 진짜 우리들이 새로운 시작의 교육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대가인 나름대로 하시는 이영숙 박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 상품학교. 제가 거기다 수천만 원을 갖다 줬죠. 뭐 하려고? 이거 배우려고. 들어가야지 되니까. 거기는요. 인성교육 좋은 나무 상품학교 가맹비가 400만 원이에요. 초창인 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가르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목사님, 그 이영숙 박사님 CTS 누구죠? 김장남 목사님인가? 그분이세요. 근데 네, 진짜예요. 배우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데다 돈은 참 많이 버렸는데 배운 건 많아요. 진짜 많, 진짜요. 이 아까 말씀드린 기질 검사하느라고 제가 이 기질 검사 이거 배우느라고 MBTI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내 머리가 딸려. 16가지 색깔로 막 맞추려니까. 근데 애니어그램은 너무 쉬운 거예요. 딱 우리나라 유형에 맞게끔 만들어놨어요. 유은성 박사님.
갔는데요. 그 안에는 거의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이 훈련 받으려고 애니어그램 훈련 받으려고. 이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걸로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것이 왔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은 2500년도 넘었어요. 사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심리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융 쫓아갈 수도 없어요. 칼 융이 쫓아갈 수도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사람은 일단은 그들이 형상이지만 복음적으로 못,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진로지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최고수의 단계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데 진짜 가시는 줄 알았다고. 저는 알죠. 왜 그렇게 내가 시들시들 힘들어 했는지를. 진짜 죽었다 살았어요. 그들의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이제 그런 세계에서 명상으로 다 때려잡는다는 게 100% 맞는 말이에요. 고수에 올라가면 다 명상이에요. 알 자리 없어요, 명상이에요. 알 자리 없어요. 그때 살아남지 못하면 막 진짜 그 안에서 춤춘다는 말 있어요. 왜 옛날에 왜 교회 다니면 기도원 가면 막 일어나서 춤추고 하듯이 똑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참 좋아요. 만들어내긴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패턴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양선이란 어질고 착하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건. 그러나 CCEC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거, 기독교 교육 이제 복음 교육 연구를 해 나가는 저희 팀에서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양선이란 말을 많이 정의를 내려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휘를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랑과의 물론 사랑과의 관계를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날 자기 소견대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훈계 방법은 이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훈계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나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성령의 열매의 정의를 통해서 힘을 주는 게 훈계예요. 저는 하면 할수록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해도 난 나 혼자 할 거예요. 저거는 우리 비전스쿨 랩런트들에게. 진짜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새 학기가 되면 고민이 뭔지 아세요? 쟤 어떻게 해요? 한번 혼내야 돼요? 뭐라고? 용어 좀 다시 써봐. 아니 어떻게 훈계해야 되냐고요? 이래요. 어떻게 훈계해야 되냐고요? 무조건 축복해줘. 이러거든요. 원장님 그거는 너무 우리들한테 가혹한 거예요. 쟤 보세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쟤 그래도 축복만 해줘. 이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어려우니까. 근데 훈계를 하는데 올바른 훈계가 뭔지를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냥 답 끝났어요. 아직 나도 안 돼. 사실은 진짜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머릿속에 계속 힘을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앞만 열이 머리끝에 머리에 터져도 있잖아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거를 주여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죠? 까지만 물어보면 이게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인지와 분별과 성령의 열매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다 아시죠? 세 가지 네 가지 그죠? 교과 과정에 다 이제 그거 하나씩 다 넣는데요. 무엇으로 힘을 줄 건데요? 세상 걸로 힘을 줘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이따가 뭐 사줄게 그만 울어? 안 된다니까. 선생님이 마이쮸 알아줄게 그만 할래? 순간이야 순간. 그거는 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야. 그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아이에는 쓴뿌리가 있단 말이야. 부모들부터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동을 하는 거야. 뭐
기질 검사하고 유형은 별의별로 총동원 다 해보지만 이 아이한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엄마랑 같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분. 그러면서 일곱 번째 축복 많이 사용해 주세요. 4번, 5번, 6번은 6번을 한 번만 확인하면 돼. 하늘 시민권이니까. 4번, 5번은 수시로 머릿속에 하시면 되고요. 아이한테 그걸 굳이 각인시킬 필요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데로서. 참만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거짓은 알게 돼 있어요. 학교 가서 다 알아요. 사마치 국거리, 세마치 국거리 알아. 안 가르쳐도. 근데 기관에서 세마치 국거리 다 장구치고 북치고 한산춤추고 날 떨고 있죠. 왜? 그게 전통이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들 우리 단체 기관 애들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음악에 연결해서 한다고 그것 또한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땐 굳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컸을 때 분별을 했을 땐 가르쳐도 아 이걸 한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를 때 각인시키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세마치 국거리 그 장단이 결국엔 역사를 하는 장단이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안 해도 해줘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또 굳이 가르쳐. 전통이라고. 학교 가서 안 된다고. 학교 가서 가르쳐도 그거 못 한다고 애 바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복음을 올바로 키우려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진짜. 율동을 더 가르쳐 그러면 수화를 더 색다른 수화를 가르치든지 우리처럼. 우리는 수화 선생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굳이 그 세마치 국거리 장구를 가르치느라고 꽹과리를 가르쳐. 특히 발표회 때 그게 없으면 안 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예요.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조금 뭐 하면 왜 4번, 5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천사가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렇지만 내가 누구 보고 천사를 하나 좀 이제 어차피 여기 나왔던 거야. 이제 동방박사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글이라고 했더니 세상에 겨울왕국에 그냥 천사가 나는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여자 천사는 없는 줄 알고 있는 난 잘 모르겠어. 천사의 그거에 대해서 겨울왕국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예쁘게 그린 데다가 날개 달고 구두까지 신은 걸 그려보냈더라고. 우리 우리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도 너무 사단 얘기 많이 해주지 마세요. 합리화 시킵니다. 합리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니? 사단이 좋아할 것 같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왜? 왜 사단하고 딜하게 만드냐고? 타협을 왜 하게 만들어? 어? 특히 어른들. 너 지금 이거 사단이 좋아할 일이잖아. 뭐야?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신분만 신분 권세 넌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하나님 자녀지 최고 축복 냅런트지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그냥 가르치세요 말로 그런 건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사단이 기뻐할 딜하게 만들어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줄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줄래? 03세, 3세, 57세 때는 하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진짜예요. 해보니 그래요. 아이들에게. 사단이 시켰는데요. 이런 애도 있다. 엄마한테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럼 얘는요. 나중에 컸을 때 합리화시켜요. 모든 걸 지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랬대.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면 남 탓하게 생겼어요. 영적으로 다른 신을 탓하게 되겠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훈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특히 신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뭐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순간순간 끼어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서 공간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서 끼어 들어가면서 훈계해 주면 돼요. 그게 힘주는 거예요. 절대로 삐지지 않아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얘한테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거기다가 말씀까지 넣어주시면 짱. 그거에 합당한 말씀까지 넣어주면 짱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훈계할 때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 축복 랩런트야. 뭐 하라고? 그러면서 하면서 뭐예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 문제 속에서 그게 바로 너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다도 이게 이걸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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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지만 뭐예요? 일곱 번째 축복 너를 그래서 하나님이 랩런트로 세우신 거야. 그래서 너가 랩런트인 거야. 비록 이건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야. 미래를 보게 하죠. 미래를 하실 거야. 그래서 너가 바로 렘넌트인 거야. 그러면 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너는 어떤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니? 그러면 아이들은 먼저 알아. 이거 조금만 공부한 애들은 내가 화평의 축복을 못 누린 것 같아. 아니면 무슨 축복을 못 누린 것 같아. 무슨 축복을 못 누려. 그래 그럼 화평이란 그러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얘는 화평을 그런데 아이들이 좀 모른다 그러면 엄마가 센스 있게 얼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룬 그럼 그게 화평이거든. 그럼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뭐 아는 만큼 흥얼거려 박자 음정 틀려도 애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양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양산이랑 하면서 그게 훈계인데 그게 쌓이면은 이 아이의 인성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부부싸움 해보셔요. 그렇게 가르쳐놓고 부부싸움 신나게 해보세요. 애들 판단 다 하고 앉았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아빠하고 지금 양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고 경청의 축복을 못 누려서 결국엔 절제의 축복을 못 누려서 저거 집어던졌군. 다 얘기한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말씀드렸죠? 올해 처음에 축복을 누리는 아빠 다녀오세요 했는데 열받아서 간단거리 회사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올해 처음에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전화했더니 여보 올해 처음에 정의가 뭐야 돼 완전 아빠도 이제 배웠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쁘게 하나님 기다리는 거라고 했더니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기다리며 올해 처음에 축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을 받았다고 이게요 안 되는 것 같죠? 되어지더라는 얘기. 현장에서 지금 경험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제가 현장이 없다면 이게 또 이것만 주저리주저 앉아서 뭔가 저거 뭔가 하나 연구했네비네 아이고 뭐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어떤 목사님은 책 한 권 읽으면 막 한동안 막 그 얘기한대 하다가 쏙 들어간대 책 하나 뭐 읽었구나 이러신대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의 랩런트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키울 건가에 스며들어가게끔 해주자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따라온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해서 이거는 항상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훈계는 이거는 아니면 안 하면 돼.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교과 과정 안에 스며들어가게.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그냥 힘만 주면은 뭐 이상한 또 뭐를 만들어.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그 사이사이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집어넣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딸락딸락이라도 한 단어씩이라도 그게 합당하도록 그러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힘을 주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훈계를 해주셔야 돼요. 결론은 훈계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너는 여덟 번째 랩런트란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 일곱 번째 축복 이렇게 해주세요. 신분과 권세 일곱 번째 축복이 뭐죠? 세계. 그러니까 외우셔야지 신분과 권세를. 뭔지 모르면 어떡하려고. 제가 예배들 때 원장님 했잖아. 어제 아침에 했잖아. 운전을 하다가 순간에 문제가 있어서 주여 4번 5번 이랬다? 우리 애들 다 알아요. 4번 5번이 뭐죠? 아, 바뀌었어요. 흑암결박 천사동원 아시긴 잘 아셨는데 4번 5번 이랬다? 애들 다 알아요. 집에 가서 지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거죠. 원장님은 있잖아 오늘 아침에 있잖아 차 때문에 있잖아 막 갔다. 근데 4번 5번 이랬대. 엄마들도 알아요. 급하면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지.
내가 4번, 5번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거지. 나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이걸 가르치는 급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천사 도와주세요, 이걸 안 해도 아버지 4번, 5번 이래도 아버지는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때로는 말을 안 해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다. 이게요, 진짜 전 하면 할수록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에 있어서 항상 창조원리가 뿌리가 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녀석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올라오면서 삶 속에서 화장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최고 재밌다니까요. 지들끼리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 화장실에서 지들끼리 싸울 때 이 레파토리로 싸워요. 이 레파토리로 진짜 와우시라니까요. 제 사무실이 아주 쬐끔해요. 요맣게 딱 연구할 수 있게끔만 어쩜 그렇게 조그만지. 그래서 저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뭔가 하거든요. 근데 문 딱 열으면 화장실이에요. 애들 그냥 화장실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만드니까 웃겨요. 손 닦으러 와서도 웃기고 화장실 갈 때도 웃기고.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뭔가 다툼이 벌어지면 요 레파토리로 움직여요. 요 레파토리는 뭐예요? 항상 예배 때나 언제나 선생님 제가 대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항상 한 훈계예요. 이럴 때는 이럴 수 그렇다고 짜증 안 내고 나는 평생 살 수 있다. 옛날에는 목 손 들어 이거 못 들고 아이고 주여 너 좀 아까 너 신경질 냈잖아 이러면은 이제 그게 뭔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나 신경질 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아빠가 엄마를 집어던져서 뭐를 집어던져서 깨줄 수도 있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도 울적하는 아빠 일단은 밥상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원에 걔가 이제 올해 졸업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혼 하네 안 하네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다 듣잖아요. 처음엔 벌벌벌벌벌 떨었던 애예요 얘가. 그래도 이놈 아빠가 승질이 욱해가지고 늘 욱해가지고 안수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욱해 맨날 젊은 혈기로.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얘를 훈련시키는 거지. 싸울 수도 있다. 전체 다 예배했을 때도 막 얘 힘을 주는 거지. 얘는 아니야. 이제 다른 애들 쳐다보고 얘들아 우리가 짜증낼 수 있어 없어 있다 화낼 수 있어. 오늘 원장님 있잖아 운전 안 되면 막 욕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계속 짜증내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욕만 하면 그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어쩌다 욕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두드려 팰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문을 막 부실 수도 있고 뭐 냉장고가 무너질 수도 있고 막 해. 그럼 막 이제 쳐다보는 애들도 있죠. 지네 집 얘기거든. 그래도 괜찮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네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지. 그냥 막 울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웃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요. 4번, 5번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쭉 가르치다 아이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누가 잘못된 거 다 알아. 5, 6, 7세 애들 다 알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의 열매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경청, 지혜, 그리고 감사, 이름 앞에 수식어, 누구누구야, 정의를 통한 훈계를, 이거 숙제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 건데요. 이제 그냥 이름 부르시지 말고요. 그냥 이름 부르시지 말고요. 앞에다가 수식어 3개씩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뵙더라도 담임 목사님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겐 수식어 3개씩 꼭, 남편에게도 와이프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를 3개씩은 꼭 붙여서 부르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제가 맨 끝장에 자존감을 높이는 말이 있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말을 써서 넣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말을 매일 몇 번 쓰고 있는지 세어보세요. 진짜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숙제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저희 전도사님 사모님 어떤 방법이든 일단 많은 자료들은 있지만 어떻게든 해서 해놓으세요. 아이들 어디 지역아동센터 사모님 어디 가셨어? 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봐야 돼.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공부하는 것도 해놓지만 이런 건 뭐 여러 군데 감사 나와도 아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인도받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이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책에 쭉 있는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리더십과 저기 진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의 추세들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런 걸 해놨으니까 거기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좀 이제 보세요. 이걸 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수업하는 중에 어떤 유형의 그리고 리더십의 유형이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의 유형이 있고 요즘은 창조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리더십이 통했죠. 지금도 그런 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카리스마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유형적으로 기질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그렇게 다 보니까 굉장히 독선적이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유형이 아니었다면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게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저 돌 많이 맞았거든요. 막 말해가지고 가슴은 뛰고 어쩌면 그때 이길근 목사님, 이길근 교수님, 교수님 뵀다라면 저 여기 못 썼을 수도 있어요. 무슨 저런 게 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썼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좀 다듬어지고 나서 뵀거든요. 옛날부터 알았지만 진짜로.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듬어지더라고요. 이 삶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만큼 노력은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옛날에는 대세였지만 그리고 창조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요즘은 뭔가 창조적이고 그래서 모든 게 창조 경제 뭐 우리나라에도 창조가 안 붙은 게 하나도 없어. 창조도 모르면서 씨. 그죠?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면서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면서 죄다 창조래? 그죠?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주여 우리 레멘트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서번트 리더십과 감성 리더십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그냥 조금 추렸어요. 추려봤어요. 리더가 돼야 되니까 가정의 리더고 우리가 리더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은 이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리더라고 해서 헤헴 하고 앉아 있으면 다 싫어해요. 저도 우리 기관에서 있으면 완전 쫄따구예요. 스피아 막 들어가는 때로는 예 그런 상황이 오죠. 그거 안 하고 헤엄하고 있으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안 올라와요. 배울 게 있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지런하고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지런하면서도 그러니까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감성 리더십이에요. 이게 감성 리더십이 요즘 뜨고 있는데요. 이 감성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은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다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도 있고요. 셀프 리더십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읽어보세요. 자, 표현하는 말에서요.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말에서 욕구를 충족되는 말. 이따가요. 진짜 여기에서 동그라미 좀 한번 쳐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는 치지 마세요. 어? 여기다가 나 맨날 쓰는 용어가 뭔지를 한번. 넌 왜 이렇게 갑갑하니? 안 쓰시고 사세요? 안 쓰시는구나. 너 진짜 걱정된다. 이런 말. 그죠? 야, 너 진짜 고민스럽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진짜 곤란해. 이렇게 맨날 점수 이 점수 받는. 너 진짜 이거밖에 안 되냐? 넌 왜 이러냐? 이거밖에 못하냐? 죄다 여기. 전부 다 쓰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쓰잖아요. 거의 다. 쓰다 말았지만 제가 쓰다 말았어요. 여기저기서 찾아다가. 겹치는 것도 있나 모르겠지만 너 진짜 심란하다 이런 말 그죠? 엄청 써대는 말이에요. 자존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다가도 칭찬해도 안 할 판에 그래? 그럼 니나 잘해봐. 남편도 그러시고 부인도 그러시고 애들은 더 그러고 그죠? 우리가 이런 용어를 댈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누구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구야? 넌 정말 지혜롭다. 최고 축복 누구야? 은혜롭다. 감사하다. 감동된다. 어쩌면 이렇게 넌 이렇게 감동되니? 제가 김 과장님한테도 다정이는
처음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선물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도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썼더니 이제 지가 어떤 때는 이제 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규모를 잡아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건 분별을 지금 이제 시작이 들어가거든요. 03세 때는 무조건 축복만 해주세요. 신분권세 가지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잡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분별할 때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다스려주라는 거예요, 말을. 3호세 때도 마찬가지. 매를 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를 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가 하다 아니면 어떻게 뭐 할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매를 대야 옳다 안 옳다 난 정말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는 대지 못하게 해요. 왜? 제가 경험자잖아요. 대서 뭐 할 건데. 잘못된 훈계는 평생 상처만 만드는데.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배웠다면 안 했을 거야. 안 때렸을 거야. 제 분에 못 이겨서 때리고 잘못해서 때리고 거짓말한다고 때리고 맨날 맞아 맨날. 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애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공황증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 원인은 이거예요. 그죠?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불안, 강박, 과정이 나오는 거냐?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융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런 과정이,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 치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힘주는 거. 힘주는 거. 가지고 있는 좋은 말로 다 힘주세요. 치료돼요. 03세, 3호세, 57세 때 온 게. 치료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주고 할 때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가정에서라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어리지만 발견을 해요. 어렴풋이. 그러면요, 그 힘으로, 아까 사모님 잠깐 간증하셨죠? 칭찬 이제 엄마 뭐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일단 그런 간증도 아까 잠깐 식사하시면서 포럼을 잠깐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바보 같아서 렘넌트를 못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숙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이영수 박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안 드렸어요. 용서를 구할 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요청을 할 땐 요청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할 땐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참 테이프 요법이라고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상처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이분한테 돈 엄청 갖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그냥 이름을 테이프 요법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정말로 상처난 부분.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주는 것보다는 세상 거로 많이 움직여주죠. 훈계를, 성품 훈계를.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리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아까 충족하는 용어들을 했고요. 용서를 구할 때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랩런트한테는. 저처럼 늦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이거를 해줘요.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이 내면의 세계 속에 채워주는 게 좋아요. 말씀과 축복과 기도와 이거로. 그러면서 잘못된 거는 공감과 분별을 통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엄마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너를 혼내는 거지만, 혼나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절제의 축복을 올바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 용어를 요청할 때, 용서 구할 때, 표현할 때 용어를 뭘 쓰느냐는 거죠.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용어를. 성령의 열매 정의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 오학신, 오령, 얼마나 많아요. 진짜 무궁무진해요.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거는 쌍그라니 어디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만 남아있어. 이건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건 어른이 됐을 때고 교육에 있어서는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자세히 심어주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속에서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같이 넣어주면 이제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해서 앞에다 수식어 붙이는 거 인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끝났나? 나의 관점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종합적인 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점으로 본,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만자를 안 했네요. 나는 지금 상대방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녀, 뭐 목사님이 됐든 뭐든 누가 됐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깨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주관적으로 너무 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마음이 뭐한 게 동그라미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참 내가 속상하거든요. 동그라미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복음교육으로 창조원리안에서. 근데 그것도 시간표다. 전날에는 막 그렇게 애탔었어요. 그러니까 애타니까 자꾸 어떤 말을 하면 또 그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그 듣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하고 막 커버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좀 단련되고 이제 눈치가 좀 생겨가지고 눈치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안타깝죠.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인성 교육을 할 것이냐. 이건 나만의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기초를 깔아주는 거지 다는 제가 그 과정에 가서 살지 않는 한 내가 이 선교원에 와서 교사로 있지 않는 한 그걸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 많은 것들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내 거를 찾으셔야 돼요. 내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 유형을 알고 나의 기질을 알며 상대를 돕는 자로 시작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수식어부터 이제 쓰세요. 자녀의 관찰을 해야 돼요. 수식어를 쓰려면 대면대면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의 중심 위로 올라가면 아 우리 권사님은 저런 분이었지, 앞에다 수식어를 뭘 붙여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저분은 이런 분이었지, 이런 항상 부를 때는 그런 분으로 불러야지 하고 나만의 어떤 그걸 가지고 불러드리세요. 그럼 쑥스러워 하시죠. 당연히 애들도 쑥스러워요. 남편은 뭐라,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뭘 배워왔길래 이래 이런다니까. 그러나 남편의 어깨가 올라가죠. 야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예요. 그 샘플 우리 집에 있어요. 샘플 아침에 저를 가양역까지 태워다 주시고 다시 또 들어가신 분이 계시죠. 진짜예요. 가장 멋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랩런트 사역을 위해서 여기까지 태워다 줘서 그러고 내리는 거죠. 앞에 붙였죠. 광수야 이럴 순 없고. 저희 남편이 광수니까. 저희 남편이 김광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순 없고. 이렇게 그럼 흐뭇하잖아 가는 걸음이. 근데 우리는 그냥 덴박 터지는 소리만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그러니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그때 용어 앞에 수식어 붙는 게 틀린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그 룰은 신분과 권세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써놓고 연습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앞에다 아이들마다 세 가지씩 다 수식어 붙여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숙제네요. 기관에서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냐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네 아셨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숙제가 이거였죠? 암송하고 많다. 그죠? 엄청 많은데 얼만큼 하셨나 모르겠어요. 알게. 이게 이제 이거 어느 정도 해오셔야 다음 주에 지성 교육 들어가요. 융합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녀 이름 앞에 부르기 전 항상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수식어를 넣어서 불러주세요. 최고의 훈계는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실까요? 하면서 제가 이제 남편과 자존감 뚝뚝 떨어지는 말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올려주는 말로. 그게 가정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하라고? 손자 손녀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럼 아빠 나쁜 쪽 얘기하면 일단 딱 끊어야 돼.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최고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최고 멋있, 이 세상에 최고 멋있는 아빠다? 이렇게 아니더라도
아이들 그러면요, 아빠를 바라보는 존경함이 틀려요. 세상에서 가장 뭐 같은 남편이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늘 감사하고 계세요. 아들 둘한테, 손자 둘을 아무튼 고맙다고. 아까 목사님하고는 잠깐 얘기했지만, 이유가 많이 있지만 나쁜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바뀌니까 제 주변이 바뀔 수밖에 없고, 기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또 틀려지고, 그 속에서 또 은혜가 되니까, 체험이 되니까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렘넌트 사역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해. 구체적인 거는 사실 다 아는 건데, 아는 건데 뭘 안 해?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흐름을 타는 거는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예, 저번 주에도 말씀했고, 여기도 이제 유주길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03세, 35세, 57세 애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먼저 해야 될지 이게 먼저 해야 될지, 난 그게 옳다 그러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이게 뇌가 발달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정석으로도 하지만, 너무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 기준이에요. 전 유아교육이니까 03세, 35세, 57세 이런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린애가 다 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셔도 좋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말해주세요.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흐름. 저번 주에도 말했죠. 흐름을 타게 하면서 꼭 잊지 말고 선악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디 갔어? 여기까지는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선악과 하면 사과를 연상해요. 자,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연꽃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응? 왜요? 누가 가르쳤어요? 왜 생각날까요? 누가 가르쳤나? 누가 굳이 안 가르쳤어도 어린아이들도 연꽃 하면 절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안 가르쳤다? 선악과 하면 왜 사과를 연상할까? 목사님 사과예요? 아니잖아요. 열매지. 그죠? 열매인데 왜 사과를 연상하죠? 누가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르친 거죠. 복음 전하다 보면 알아요. 사과 안 따먹었다고 엉엉 우는 애들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셋째 날 주신 식물이에요. 사과는. 그죠? 맛있게 먹고 건강해서 세계보고 말하고 주신 거라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항상. 근데 정말로 선악과 하면 사과를 연상해요. 연꽃 하면 불교를 연상하듯이.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또 따라갈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덴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따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데. 뭔가 틀릴 텐데. 뭐가 틀릴까요? 두 번째로 말한 건 행위가 먼저 딱 생각이 나요. 애들하고 교육하고. 행위. 언약을 먼저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난다고? 깊이 들어가는 종교. 제가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제가 깊이 들어가는 건 이제 일단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03세, 35세, 57세한테는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있는 그대로를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주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말씀 암송시키고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왜 암송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히 하지 말고. 어쩌면 창세기 1장, 2장 제 생각입니다. 3장까지는 성경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4장부터는 어떤 사건, 3장 사건은 성경 있는 그대로 해주고, 4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과 비유가 나오고 뭐 사복음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 2, 3장은 렘넌트, 어린 렘넌트 그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다 보니 창조 원리 안에서 있잖아요. 묘한 구석에 나오더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짜예요. 이런 어떤 관을 가지고 올바른 관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이 아이들의 머리 구조에서 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만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떠난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암송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는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해줘야 될 것을 여기 안 써놨네.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잠언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10편 1편이나 28편 18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 물론 이렇게 성경 암송 39절도 해주지만요.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되잖아. 이런 말씀들도 좀 쭉 늘 좀 이렇게 같이 겸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메시지지만 이쪽으로 기둥을 좀 세워주는 이렇게 살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 고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이런 카드들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네, 제가 하나 이제 시연을 좀 할게요. 이게 중국어도 이제 곧 나오고 할 건데.